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8월 25일 오늘 시장 특징, 그리고 이제 추천 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자, 앞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움직임이 좀 나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될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스피가 상승장의 시작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한번 같이 보고, 세 번째 내일장 추천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오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어요. 금리 인상이 0.25%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자,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자, 0.25%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자,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8월 달에 이제 8월 25일, 그다음에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두 번이 더 남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 남았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현재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더 시사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었고, 자, 오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중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빅스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물가가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결정에 대한 요인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물가는 잡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빅스텝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급격한 변화는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물가에 대한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오버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8월달, 10월달, 11월달 세번다 0.2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0.5%는 안 한다 했거든. 그러면 나머지 10월달, 11월달은 미국은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충분히 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금리 인상이란 결국 유동성에 대한 축소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오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발언 중에서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은, 자, 이것이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환율에 대한 원화 약세 기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대책 중에 한 개라는 얘기가 될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루 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에 대한 그 환율을 방어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추후에 환율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 정책의 하나로서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다행히 환율도 1330원대까지 다시 한번더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만 금리를 인상을 함으로써 1300원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환율에 대한 원화 약세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왜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환율이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한적인 하락세, 대신에 1300원은 여전히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화 약세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 자, 또한 가지는 빅스텝은 없다는 거. 그리고 결국 금리 인상은 유동성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이 2550포인트를 맞고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붙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제한적 상승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10월달, 11월달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져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오늘 상승폭이 강하게 올랐다 해서 코스피가 그러면 앞으로 상승장의 시작인가? 이런 말들을 또 하더라고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전일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미국장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왜? 미국장이 전일에 안 올랐기 때문에 미국장이 한 번은 오르거든.
그래서 미국장이 오르면 국내증시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다행히 저의 예상대로 미국장이 오르지 않았던 것이 오늘 오르면서 국내증시도 오늘 긍정적인 부분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일 안 올랐던 것이 오늘 올랐던 부분으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이 중요하겠죠. 오늘 밤에 과연 이 상승을 연속적으로 이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내일 국내 증시는 일부 조정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승폭이 1%대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일단 일부 조정 양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지금 34,000포인트 올랐고 지금 현재 지지권역이 이 자리예요.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거든요. 그럼 경기 순환적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현재 지지점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지를 밟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에 대한 12,300포인트가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에요. 그 구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에 대한 반등세를 좀 더 붙여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러면 국내 증시는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선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인 하락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는 형국이었지만 결국 고점에서 20선에 대한 돌파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쉽게 급락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대신 종목별에 대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순환매 양상은 이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개별주에 대한 급등락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대신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방 자체는 이미 드러났다고 봐야 되고 2430포인트로 대신 상방 같은 경우에도 2550포인트로 저 자리를 뚫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것은 유동성의 확대는 제한적이다. 그러면 기술주가 가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술주에 대한 상승 제한적인 거고, 그러면 하방은 2430포인트, 상방은 2550포인트의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자 코스닥도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이 과하게 빠졌던 것을 또 과하게 또 회복을 하는 양상이었어요. 코스닥도 지금 보면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830포인트 정도가 나와 있는데, 자 저 자리를 한번 돌파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할 거라 봐요. 왜냐하면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시도를 하는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 상승, 대신에 개별주의 움직임은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순환매적인 움직임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재료 및 테마. 자, 8월 말과 9월달, 그리고 9월달과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는 실적에 대해서 공백기예요. 그러면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현재 한국경제TV 지금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방송 스케줄상 상세하게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전달드리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은 말로서 많은 설명을 드렸었고, 자 전방송 수익률 1위 이후 현재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전일 말씀드렸던 기업들도 오늘 급등 양상들을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내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루를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틀, 3일, 또 일주일, 2주를 보더라도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봤는데요. 재룡전기, 세노텍, JVE 한 번씩 봤던 애들이죠. 그죠? 좀 친숙한 기업들인데 또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는 과정이라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이제 변압이 필요한데요. 지금 변압기에 대한 교체 주기가 다가왔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재룡전기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뭐 지중화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출하를 하는 모습인데, 충분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능하다. ESS 관련된 얘기는 나오고 있죠.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세노텍입니다.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라믹 비드가 양극활 물질에도 원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MLCC 관련된 부분에서도 원료가 되는데, 2020년부터 국산화에 성공했던 게 바로 세노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JVM인데요. JVM이 최근에 주가 좀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앞서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 인플레 감축법에 보면 우리가 보건의료에 대한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처방약에 대한 부담금을 감소시키고 당뇨 환자에 대한 인슐린 비용을 감소하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원을 연장한다, 이 법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법인세 증세까지. 자, 그러면서 이 JVM이 하고 있는 것이 약국 조제 자동화인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복합 처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복합 처방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조제 자동화입니다. 저는 미국발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환율 효과로 3분기 실적 개선까지도 이어진다고 보면 주가의 하락은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JVM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이 상승할 때 이 상승폭을 수익으로 바꿨었고, 이번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돌아설 수 있는 자리라 보고 한번 오늘 JVM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조했던 기업들이 크게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였는데요. 저도 나름 오늘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하루였고요. 수익 축하드리고, 자,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 그리고 좋은 내용 담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또 여러분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는 더 또 힘이 날 것 같네요.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